입고 있어 뭐한 것 같아. 그냥 이럴 바에는 그냥 다 같이 죽는 게 나을지도 몰라. 오빠가 너무 많으면 오빠도 반대로 생기기 마련이야. 춤을 추면 음탕한 그냥 뭐 긴장을 좀 낮추고 허용합시다. 아니 뉴런더님들은 진짜 해봐해도 너무한 거 아니야? 아, 내가 이렇게 잘해줬는데 아직도 중립이야? 저 쓰레기 같은 놈들. 저번에 했을 때도 되게 어려웠었던 기억이 나가지고 이번 거에 보면 인간 혐오가 많이 올라와요? 아 근데 원래도 인간 혐오가 있는 사람이면 어떡해요? 저번에는 제가 사형을 당했는데 그 민중들이 저를 들고 일어나가지고 속이 다 시원하네. 저놈이 없으면 훨씬 더 잘 돌아갈 거야. 야 니가 해봐 이 자식아! 강남자들, 우리는 몇 년 동안 얼어붙은 사막을 떠돌았어. 이제 또 한 번의 화이트아웃이 다가오고 있고 우린 또다시 옛 기계에 도달했어. 몇 년 새 인원수가 늘었어. 모두를 먹여 살리는 게 점점 어려워지고 있어. 아니 애 좀 그만 나오라 그래 그럼. 어머. 아 노동력이 있어. 아 그러게 그 노동력이 있을 때는 건 맞는데 이게 나 벌써 시작부터 뭘 하라는 건지 모르겠는데? 세빙부터 해야 돼요? 치명적인 추위. 아 추위로 인해 일부 시민들이 동사했어? 뭐 어떻게 미안하게 됐다. 아니 근데 죽이고 싶진 않았는데 이렇게 죽어버리네. 조립식 부품을 제공하기. 이게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거고 음식은 어디서나? 딱 봐도 음식이 없게 생겼는데 여기? 인이 벌써 망한 것 같아. 그냥 이럴 바에는 그냥 다 같이 죽는 게 나을지도 몰라. 고통을 겪으면서 오래 살다 가느냐 그냥 빠르게 그냥 마무리하는. 이게 어떻게 보면 그냥 죽는 게 낫지 않을까? 이 정도면? 이렇게 세상이 멸망하려고 하는데 여기서까지 이렇게 꾸역꾸역 살려고 해야 돼? 어? 또 뭐야? 62세 재봉사. 다른 자들을 살리기 위해 난 충만한 삶을 살았다오. 이미 다른 노인들과도 이야기했지. 우린 때가 되면 떠날 거라오? 안 돼! 일하고 가! 가지마. 그냥 같이 죽을 거면 다 같이 죽고 살 거면 끝까지 같이 살았으면 좋겠어. 왜 그렇게 가는 거야? 다가오는 화이트아웃. 희생. 안 돼! 가지마! 자원을 축내고 싶지 않았던 많은 노인들이 자진해서 연구동토로 떠나겠다 합니다. 일단 아직 1회차이기 때문에 인간적인 선택을 하겠습니다. 일단은 도의적과 도덕적인 것 유교적으로 가. 빨리 뭐 나 이제 할 수 있는 게 없어? 혼돈과 굶주림. 방랑자들은 살아남지 못했습니다. 이번 생에는 안 된다는 점. 물범 사냥 가버리겠습니다. 화이트아웃을 대비해서 식량 구역을 하나 둘 셋 해주고요. 그 다음에 채굴 구역 자제. 물범아 고마워. 노인들을 보낸다. 미안합니다. 연로자 500명? 야 이거 망했다. 와 근데 확 줄어들긴 하네. 식량 확보함 됐다. 근데 노인들이 다 죽었어요. 31주나 남았는데 왜 우리 노인들을 죽였지? 할머니가 먼저 길을 떠났어. 언젠간 다시 볼 수 있겠지만 오래 걸릴 거라 하셨어. 언제에 착한 지도자가 태양. 될 거라며? 왜 벌써 죽여? 홍봉추누님 노인분들 안 보내도 기간 여유로워서요. 식량 크크크. 아 그래요? 아직 시간 좀 남아있었어? 니네들이 한 나라는 없다. 그러면은 물범이라도 살리자. 우리 할머니가 없는데 물범이 무슨 소용이야? 물범 타고 다니면 되지. 됐나? 화이트아웃 시작! 어떻게 됐어? 깼겠지. 할머니도 다 내보냈는데. 희생을 통한 생존. 세상에 세상에. 생존. 이제 시작하는 건가 봐요. 우와 먹고 살만한데? 제1장 석탄의 끝. 현재 기온이 따뜻하니 거주지를 도짓고 석탄을 확보해 발전기를 재가동하세요. 오케이. 첫 번째 위원회 회담. 충성가들은 대장의 이름으로 질서를 지키던 파벌. 뉴런던인과 연구동토인들은 생존 전략을 두고 충돌하지만 어느 쪽도 경제나 사회 문제에 대한 확고한 입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일단 뉴런던인의 민심을 잡아야겠네. 45%면은 일단 놔둬도 될 것 같다고요?
그래. 너무 나를 따르면 억바가 너무 많으면 억가도 반대로 생기기 마련이야. 인반하면서 느낀 점이 있어. 사람들이 모두가 날 좋아할 수 없어. 나를 누군가 좋아하면 그 중에서 무조건 몇 프로는 날 싫어할 수밖에 없어. 왜냐? 별로 안 싫었는데 억바가 많아서 그냥 싫어 보기가. 그냥 그래. 규정은 아이 뭘 벌써부터 규정을 정해. 사회, 장례식. 아 장례식은 그냥 치르지 마. 의무교육. 근데 애들이 너무 똑똑하면 커서 애들이 나보다 똑똑해지면 아 일단 애들을 교육을 시켜볼게요. 초등교육까지는 이제 좀 시키는 게 맞지 않나. 중학교 때부터는 그냥 안 시켜도 되는데. 충성가들이 53만큼 커진다고요? 아 나에 대한 충성 인원이 저만큼 늘었다는 건가? 약재사. 지난 몇 년 동안 대장의 뜻을 거스르는 의견을 제시한다는 건 충성가들의 집중감찰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의미했다. 이제 우리에게도 위원회가 생겼다. 드디어 우리의 꿈이 현실이 될 때가 온 건지 모른다. 누구세요? 에? 아 벌써 싫다. 순례자. 파벌 이름이 순례자야? 벌써 싫은데? 규탄하자. 규탄하면 안 돼? 이왕에 규탄할 거면 비여금을 내도록 강요한 다음에 규탄하면 안 되나? 아니 어쩜 저렇게 하나같이 개떡같은 말밖에 없을까? 적응하라. 한파 앞에 인간은 한없이 작은 존재이지니. 벌써 마음에 안 들어. 용구동토에서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 아 저것도 별로야. 하나같이 말하는 게 마음에 드는 게 하나도 없어. 아니 뉴런더님들은 진짜 해도 해도 너무한 거 아니야? 아 내가 이렇게 잘해줬는데 아직도 중립이야? 저 쓰레기 같은 놈들 진짜 다 해줬잖아. 다 해줬잖아. 응? 뭐 불만이 생겼나? 일부 시민들이 열파이프 감시를 사교 모임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춤을 추며 음탕한 짓을 벌이는 경우도 있답니다. 춤을 추며 음탕한 짓... 그냥 뭐 긴장을 좀 낮추고 허용합시다. 비활성화됨. 이것도 철거를... 어? 뭐야? 위원장님, 도시를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주신 데 대한 감사 의미로 충성가들이 집회를 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마! 줄을 맞춰서 파벌 구성원들과 지지자들이 도시 광장을 가득 메웁니다. 안 돼! 그런 거 하면... 세범위원장님. 아 도움이 되네 근데? 여기 웃기게도? 여로표. 여로표가 괜찮겠는데요? 여로표? 집회 이끌님 124명이 합류했대 씨. 고맙다. 이들을 뉴 런던에 매장한다고요? 차대찬 허허 발판 가운데 나이 든 유목민들이 엄마야! 잠깐만 이거 설마 내가 처음에 튜토리얼에서 보냈던 할머니 할아버지들? 노인들을 보낸다. 미안합니다. 연로자 500명? 그러면 결국에 이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죽고 그 젊은 애들도 죽은 거네. 여전한 화이트하우스의 위협. 화이트하우스에 잦아들면서 얼음이 사라졌지만 뉴런던은 영원히 따뜻하게 유지할 수 없다는 사실은 자명해 보입니다. 충성가들은 최대한 빨리 저주받은 도시로 원정을 떠나자고 요구합니다. 윈터운 발전기의 금속 뿌리가 어디야? 아까 뭐 봤었던 데 아니야? 그 걔네가 숨기고 있던 곳? 아 윈터움이 푸펑1의 도시예요. 제3장 윈터움으로 돌아가기. 윈터움을 새 이주지로 전환. 새 이주지로 전환한다고? 이렇게 여기를 발전시켜놨는데 거기로 간다고? 그러니까 망한 곳으로 돌아가는 게 약간 이해는 안 가는데 뭐 게임이니까. 응? 뭐야? 어? 위원장님 석유와 발전기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는 경향에 반대하는 순례자들이 거리를 점령했습니다. 순례자들이 원하는 대로 하게 되면 시위를 중단할 것이다. 중단하라고 설득한다. 어떡할까요? 얘네 죽여버릴까요? 그냥? 비전 추진이 그나마 나았긴 한데 알았어 이거 해줄게. 마지막이야. 진짜 마지막이야. 심층 융해드릴은 아니 이 새끼들 손 넘네? 우와 이건 아니지. 나도 손 안 되는 반동분자 새끼들. 와 근데 진짜 빡친다 저 새끼들 때문에. 이거 없어진 게 너무 빡쳐. 진짜 열받네. 순례자한테 휘둘리는 지구자 같아요. 윈터홈 이주민 보내기. 야! 보내버려 그냥! 진짜 있네. 그들이 없어지면 뉴런던에서 신의가 사라질 겁니다. 어떻게 할까요? 근데 저기도 이제 제가 운영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근데 보내는 게 나아. 차라리 힘을 실어주자. 가자.
선동자들을 윈터홈에 보냈습니다. 소동이 잦아들기 시작합니다. 와 씨 힘들었다. 가서 그냥 다 뒤져버렸으면. 윈터홈의 종말. 순례자들 거기로 보내버리죠. 정착하라 해. 그 충성가들도 그렇게 기분 나빠할 때가 아니야. 그냥 거기 살라 그래. 얘네가 다시 돌아와봤자 도움이 안 돼. 아니 이 결정을 내리면은 방향이 달라서 충성가들이 분노할 거라고? 아니 근데 왜 내 깊은 뜻을 모르지? 나는 망한 데는 다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 그래서 새로운 곳에서 먹고 잘 살 수 있는데 굳이 왜가 다시. 충성가들의 말에 힘을 실어주겠습니다. 시원하게 그냥 부숴버려 그냥. 윈터홈 이주지 수리펌 제4장 탐욕. Are you listening? 뭐야 윈터홈 방위 공작? 순례자들에게 설득당한 일부 이주민들이 방위 공작을 펼치고 있습니다. 아 뭐야 인체 실험 법령에 제정을 제안했다고요? 인체 실험이요? 이게 뭔 개소리야? 아 이 새끼들 너 저기서 지금 뭔가 미친 일이 일어나고 있나봐. 윈터홈이 쌓여가는 독성물질에 무너졌습니다. 저주받은 도시의 모든 이주민이 생명을 잃었습니다. 이 무능함에 대한 대가로 시민들이 위원장님을 뉴런던 집무실에서 쫓아냈습니다. 아니 열받는 게 뭔지 알아? 나는 윈터홈에 가고 싶지도 않았어. 겁나 잘하고 있었어. 근데 갑자기 순례자! 이 개... 욕같은 놈들이 갑자기 윈터홈에 가야된대. 뭘 가 지금 잘 먹고 잘 사고 있는데. 아니 이런 개같은 새끼들이 진짜.